여기 보고 하나요? 여기 보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라 그루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김지우라고 합니다. 필터가 그루잖아요. 그래서 그루님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되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상이라는 매체를 접하게 됐는데 유튜브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뭐 촬영하기 힘드실 텐데 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드러낸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니까 그냥 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내 장애도 함께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일상에서 생각나는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초등학교 때는 OX 퀴즈 해가지고 막 장애는 없는 건가 안 없는 건가 막 이런 거 OX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번에도 방학 때 학원을 다시 끊었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딱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안 간다고 돈안 내고 내가 공부한다는데도 공부를 못하나. 다니면서 정말 두 번에 한 번은 꼭 듣는 소리가 정말 저를 최대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라던가 뭐 엄마가 불쌍하다던가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도 저한테는 절대 질문 안 하고 꼭 엄마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처음에는 그게 그 개인한테 화가 났죠. 왜 나를 내가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가 되게 격리를 시켜놨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무지에 의한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들은 말이 여자 장애인들 잘안 꾸미는데 넌 되게 화장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던가 장애인들은 무심할 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저 그렇게 안 착하거든요. 아 어쩌면은 이 무례했던 개인들이 개인의 무례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좀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경계 자체를 약간 허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다 다른데 여기서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목표 중에 하나는 댓글 중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언니, 저를 다들 언니라 부르시는데 정말 슬퍼요. 언니 뭐 저도 뭐 휠체어 타고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뭐 언니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던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었는데 뭐 보면서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장애인분이 보시고 아 나도 얘가 하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자리에서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거는 들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비장애인만 영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분들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아무래도 손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타다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막을 하나하나 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솔직히 그렇게 당연한 영상을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영상 올리자마자 제가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제 영상 전체가 다 자막이 달려있는 거예요. 더 놀란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배리어 프리 자막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효과음 같은 게 들어가면은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써주시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영상이 다 그런 식으로 구독자분들께서 신경 쓰시고 거기서 저도 또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게 사실 정말 많아요. 이렇게 앉아있지만서도 뭐저막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싶고 바다도 들어가고 싶고 뭐 제가 그냥 화장하는 뷰티 콘텐츠라던가 여행 간다던가 뭐 게임한다던가 저도 게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쩌면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까 아 얘도 똑같이 이런 거 하네 우리랑 똑같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한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어요. 뭐 관심이 생기시다면 제 채널도 놀려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에서 또 봐요. 빠잉! 저 울잖아요! 울었잖아요!